이제 알파벳 까먹었던 것들 기억 좀 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알파벳 이름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세요. 자, 전번에 했던 거 A의 원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A, P, P, L, E. A, P, P, L, E. 그래서 얘가 다 모여서 무슨 소리 하던가요? 이렇게 합쳐서 읽으면. 클래스 카드로 보고 따라서 말하고 했어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볼까? Apple. Apple. 뭐래요?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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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전번에 가르쳤는데 A는 뭐? A, E, A, O. A, E, A, O. 잠시만요. 그래서 못 고쳤어. 하나는 자, 혜원이 답 보고 고쳐오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뜻 한 번 단어 네 번 이거 마치 마찬가지 틀린 거 문장 다 쓰는 거야. 틀린 거 있으면 무조건 뜻 한 번 문장 세 번 쓰기. 답 보고 고쳐서 선생님이 제대로 고쳤는지 한번 보게 고쳐보세요. 자, 그래서 A는 A, E, A,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였어? 애플. 애플 소리가 나려면 A가 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됐어요? 에. 에 됐죠. P는 항상? P. P. L은 항상? O. O. 자,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어. 그래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E, E, O. E는 뭐? E, E, O. E, E, O 중에서 자, E는 가끔씩 끝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가 E, 얘가 F. 그럼 몇 가지 소리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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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U 소리 붙였으니까 Apple. 다 합쳐서 뭐다? 창문 닫아야겠는데요? 다 합쳐서 뭐다? 이었어요. 합쳐서 소리 내줘. 애플. 애플. 가. 오케이, 여섯 책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이따가 보세요. 자, 그래 소리가 뭐였어? 소리. 애플. 뭐 이상한 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그냥 애플 해봐.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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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써볼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신경 쓸 게 뭐 있어. 너 여기서만 신경 써. 애플 써볼까? A. A. P. F. 글자 이름을 얘기해줘야지 이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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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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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글자 이름 E지. E. 합쳐서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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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오케이. 알파벳 이름? A. L. ANT죠. ANT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Ant. Ant. 그렇지. 다 합쳐서 뭐다? Ant. Ant. 그러면 얘가 Ant 소리 날라면 각각 세 개의 소리가 있을 텐데 얘는? A. A. 얘는? N. 응? 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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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소리. T는? T. T. 합쳐서? Ant. Ant.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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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에.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A 다음에 에, 아, 어 중에서 A. 아 A 됐어요? 그럼 고쳐야 되겠네.
그럼 에인트인가? 에. A가 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요 두 개가 합쳐서 뭔 소리 내고 있어요? 에. 엔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T가 내는 T 소리 합치니까 Ant. Ant가 되고 있죠. 뜻은? 개미. 그렇죠. 개미 소리가 뭐였어요? A 소리 Ant. 소리 Ant 쓰는 건? A N T T라는 글자 넣고 아, T T 합쳐서 소리가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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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가 아니고 A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이름 C. C. A. A. T. R. 오케이. 잘 고쳐왔어요. 서프라이즈 정확하게 몰랐다. 그치? 어, 숙제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캡? 그렇지, 캡. 뭐라고요? 캡. 캡. 오케이, 그러면 소리 하나씩. 크. 크. 에. 에. 크. 합쳐서? 캡. 캡. 자, C는 소리 두 가지 갖고 있어요. C는? 씨는 스크. 씨는 스크. A는 A E A O. A E A O 중에서 A. 아, 또 A 하고 있고. 케이프야, 케이프. 아니요. A도 A. P는 항상 P. 자, C는 스크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크. 크 됐죠. 그래 다 합쳐서 캡. 캡.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쓰기 아니 캡. 캡 쓰기 A T 합쳐서 소리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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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에서 알파벳 이름 B E A T T. T야? 얘가 T인데? 아. R. B, E, A, R. 따라 하세요. B, E, A, R. 오케이. 얘들이 다 모여서 내는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볼까요? Bear. 뭐라고? Bear. 그렇지.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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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요. Bear. 하나씩. B. B. 자, EA는 전번에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EA는 EA. EA는 뭐? EA. EA 중에서 A. A. R은 R. R. 합쳐서 Bear. Bear. 가 bear. EA는 뭐라고? EA. EA. 오케이. 그래서 소리 bear. bear 쓰기 h 아? 아닌가? 글자 이름 불러 줘야지. 아. B B A 아니. 아. 그리고 E I B E, A. 자, 누군가가 아까 전에 E, A 소리 내줄 수 있다는데 누가 E, A였지? E, A. 그래, E, A. 그러면 B가 B 소리 난 다음에 A 소리 와야 되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E, A. 그래, 몇 가지 소리가? 배. 배. 그 다음? 그 다음은? L. L? R. R. 글자 이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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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소리는 R. R. 가 소리가 뭐라고요?
Bear. Bear. Okay. 네, 계속해서 소리 합쳐서 소리. 도어나 다 있냐? 다요? 응. 거기 안 봐도 돼. 응. 여기만 보면 돼. 응. 이거 무슨 소리 내죠?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그게 맞든 틀리든 읽는 거 중요한데?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네? 저 알파벳 불러주자. 알파벳 B B E 정벌에서 이 글자를 잘 모르더니 계속 몰라요. 이거 꼭 어린 아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치? 아이. 그래, 아이야, 아이. 그래서 B, I. 그 다음에 R. R. D. D. I. 아, D. 아니야, B야. 아니야. 뭔데 이거? 이거 저 이름 뭔데? D. D. B I R D. B. 따라 해야지 항상 D. 말 따라 말 배우러 왔으면 말을 해야 돼. B. I. I. R. R. D. D. K. 이거 무슨 소리 날까? B, I, R, D가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낼까? 연서가 막 큰 소리로 늘 클래스 카드로 연습할 때 큰 소리로 글자를 보면서 큰 소리를 막 내서 읽어야 되는데 했을까나? 안 했어. 큰 소리 내서 읽으면 딱 보면 기억이 나.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 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그런 걸 잘 기억해. 근데 큰 소리 내서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날 거야.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라? 맞든 틀리든? Bird. 뭐래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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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눈치만 보지 말고 따라하세요. Bird. Bird. 연습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선생님이 소리 내면 늘 따라하는 거야.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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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하면서 어 B가 무슨 소리 냈고 I가 무슨 소리 냈고 R이 무슨 소리 냈고 D가 무슨 소리 냈구나를 생각해 보는 거야. Bird. Bird. 글자를 봐야지. Bird. Bir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소리 낸 거 하나씩 볼까? 아이고야, 잠시만요. 자, 하나씩. B. 글자 이름은 B 가지고 있는 소리는? B. B. 어. 어. 그리고 R. R. 디니까 드겠지. B니까 부고 D니까 드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bird. bird.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를 알려줄 거예요.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아이.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I E O. 아이는 뭐? I E O. I E O. A는 뭐? A E A O. A E A O. E는 뭐? E, E, O. E는? E, L, O. E, L, O. I, E, I, I, E, O. I, E, O. E, E. E, E. 됐습니까? 자, 여기서 I는 I, E, O 중에서 뭐 됐어요? 어. 어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버. 버. 여기까지 합치니까? 벌. 벌. 여기까지 합치니까 드. 버드. 됐습니까? 버드 할 때 어 소리가 아인 거 조심하면 되겠네. 그치? 버드. 오케이. 그래서 소리 버드. 버드. 쓰기 브. 아이. 비. 비. 아이. 아이. 어. 아. 얼. 얼.
D. D. 합쳐서 소리?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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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B. B. F. A. A. 그거하고 똑같죠? 그. G. G. 됐습니까? B, A, G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연서 집에서 클래스 카드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 할 때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몇 번 했어? 클래스 카드로 5번이요. 5번 했어? 그럼 이번엔 6번 해보자. 오케이. 자, 얘가 내는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 Bag. Bag. 뭐래?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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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얘가 bag 되는지 볼까? 하나씩 소리. B. B. E. E. G. G. 합쳐서 bag. Bag.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 소리네. A는 A, E, A, O. A, E, A, O 중에서 계속해서 이 책은 보니까 A가 다 애가 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G는 뭐 같다 그랬지? 그 G. 그렇지. 그 G 같다 그랬지. 그니까. 그래서 얘 중에 그 G 중에서 뭐 됐다? 그. 그래서 합쳐서 bag. bag. 그니까 가방이란 뜻이지. bag. bag. 오케이. 그래서 소리 bag. bag. 쓰기 그 I B B A A G G 합쳐서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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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ag. 계속해서 알파벳 C. C U P. 그렇지. C U P가 다 모여서 내는 소리는 맞든 틀리든 소리 내기. 일단 끝에 P가 있으니까 끝소리는 뭐겠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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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돼? 컵. 그렇지. 뭐라고요?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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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컵. 컵. 그럼 얘가 왜 컵 됐는지 하나씩 보자. C는? 크. 크. U는? 어. 어. P는? 푸. 합쳐서? 컵. 컵. 자, 소리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얘랑 얘죠. C는 크 스크. C는 뭐 스크. C는 뭐 스크. 자, U는 첨보죠. 어, 그래요?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고요. 내 이름을 불러줘. U. U.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그래서 U는 뭐 유, 유, 어. 유는 뭐? 유, 어. 유는 뭐? 유, 어. 이는 뭐? 이, 어. 이, 이, 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이, 에,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아이, 이, 어. 아이는? 아이, 이, 어. 이는? 이, 에, 어. 유는? 유, 우, 어. 자, 따라하세요. 유, 우, 어. 이에어 이에어 아이이어 아이이어 C는 스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 소리를 워낙 많은 애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소리가 들어있을 때는 누가 낸 건 누가 낸 어 소리인지 나중에 쓰기 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소리 여러 가지 애들은 다 어 갖고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눈치챘군요. 소리 컵. 컵. 쓰기 C U P I P. 오케이. 합쳐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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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
LL I G A T T T O R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다 모여서 뭔 소리 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가야지 숙제 할 수 있어. 전번에 안 가져왔더라. 뭐요? 아니 너무 말고 말고. 알겠다. 야, 가 빨리 다 했으면. 네, 해주세요. 다 합쳐서 뭐? 알리게이터. 엘리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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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까요? 알리게이터. 알리게이터. 자, 그럼 얘는 기니까 나눠 생각해. 몇 가지 소리가 뭘 것 같아요? 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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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게이. 그 다음에 얘는 털. 그래서 엘리, 게이, 털. 자, 그러면 소리 하나씩 얘는 엘리. 아니? 한 글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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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낼 테니까 에. 에이가 에. 에. 엘은 오. 아이는 이게 다 합쳐서 뭐였더라? 엘리. 엘리. 그럼 아이는? 이. 그래, 이. 그래야지 에, 을, 리가 될 거 아니야, 엘리. 그 다음에 쥐는? 쥐? 그? 그. 다시 에이는? 에. 얘가 뭐였더라? 자, 이게 다 합쳐서 뭐였더라?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그럼 얘가 엘리고 얘는 게이. 그럼 A는 E. 다 합쳐서 엘리게이터고 얘가 게이 소리 나면 A가 E가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A는 E라는 소리 안 갖고 있는데요. 에? 에? 그러면 계속해. 엘리게. 그 다음에 T는 T. 그럼 엘리게터야? 엘리게터. 다 합쳐서 뭐라고?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엘리. 얘는? 게이. 게이. 그러면 A는? 원한 거 아니에요? A는 뭐?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얘가 합쳐서 뭐가 됐어? 게이. 게이. 그래서 엘리 게이. 그 다음에 T는 T. O는? 어. R은? R. 그래서 얘는 합쳐서? Alligator. 얘만? Tar. 그래서 Alligator. 됐습니까? A는 뭐? A-E-A-O. A-E-A-O 중에 A. I는 뭐? E-E-A-O? 아닌데? 제일 첫 소리는? I-E-A-O. 제일 첫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 I.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어. 아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어. 중에서 아이는 이. 이. 쥐는 뭐 중에서? 그. 쥐 중에서 그. 그. 그다음 A는 다시 뭐 중에서? A. 뭐 중에서? A. 중에서 이번엔 A. T는 항상 T. 그 다음 O 네 가지 소리 가르쳐줬죠? 뭐였더라? O 내 이름을 불러줘. O O 아 O O O 아 O O는 뭐? O O 아 O O O 아 O 중에서 힘 빠져서 O O R은 항상 R 됐습니까? K 도전 소리 alligator. alligator. 쓰기. a. a. 일단 ellie까지 써보자. a. o 소리 나는 글자. l l. e. 맞나? 맞을 리가 없죠. 몇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엘리. 엘리. 그 다음에 K 소리 나는 거 써보자. G
A. 그 다음 털 소리 나는 거? B. O. 어. 와우, 요거 하나 빼고 다 맞췄어. 굿. 됐습니까?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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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근데 왜 여기에서는 Alligator이랑 나와요, 얘는? 왜? 뭐 어디선 다르게 나오던가? 바람 들렸을 때 왜 Alligator... 뭐였지? Alligator 이럴 건데? Alligator. 원래 그거예요? 뭔가? Alligator인데 미국 사람들이 T 발음을 세게 안 해. 그냥 흘려버려. Alligator. 자, 알파벳. C. C. A. A. T. T. 그렇죠? 내는 소리 하나씩. 아, 참, 다 합쳐서 미안, 미안. 다 합쳐서. Cat. 그렇지, cat. 그러면 하나씩. 그. 그. 에. 에. 트. 합쳐서. Cat. 오케이, C는. sk. 그렇지, sk. 중에서 A는 A-A-A-O A-A-A-O 중에서 A A A? 아, Kate 하려고? 어, 봤어. T는 자가 T는 T 다 합... 아, T는 T? 그렇지, Cat-T? 그 다 합쳐서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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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cat cat 쓰기 F I I 뭐 C C A A T T 합쳐서 cat cat 자, 여기서 지금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 다른 친구들만큼 빨리 할 거예요. 자, 쓰기 시험도 여기 보면 얘를 보고 무슨 소리를 내야 돼. 연서야 시험 칠 때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영어로 쓰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거야. 시험지 내고 패드하고 체크하고 제출합니다. 수고했어요.